함께 신앙고백 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442장 저장미꽃 위에 있을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은은새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실 때요,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경영하고 또 신앙생활 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또 이번 기간에 가정을 위해서 정했던 우리 금양여기도 있으면 우리 함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저 시간을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2장 18절입니다. 잠언 12장 18절 923쪽 그 정도. 잠언 12장 18절. 예. 923쪽. 예, 900. 잠언 12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터치하면, 예, 터치하면, 예, 새벽을 깨우시면서 또 새 힘 얻으시고 하루하루를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친절 터치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렇게 간증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 잠언은 지혜를 다루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러 가지 주제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말이라는 주제는 잠언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고 늘 말하고 듣고 이런 것들이 뭐 인생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은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말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길에서 또 인생을 진지하게 살았던 그 신앙의 그 선배가 인생에서 경험한 걸 가지고 쏟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교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은 엄청난 간증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에 대한 교훈 가운데 한 가지인데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고 지혜롭게 말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칼로 찌름같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말이 좋은 약같이 사람들을 치유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뭐 사람을 평가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몇 번 만나서 말을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짐작이 되는 것이고요. 말은 양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줄 수 있느냐, 약이 될 수 있느냐, 똑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래서 좋은 말은, 선한 말은 너무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그분에게 엄청나게 큰 유익을 안겨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선물을 줄 수 없지만 우리가 아마 돈을 들여서 선물을 안 줘도 정말 말을 잘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유익이 될 수 있다. 몸과 마음에, 신앙에 엄청난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과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무게중심은 행함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야고보서에서는 이 말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것과 연결을 시키냐면 심판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심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 말을 한마디 말도 빼먹지 않고 그 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허튼 말 하지 말라는 것이죠. 심판대 앞에 그 말 갖고 쓸 데가 있으니까 말 조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일의 언어 생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저 사람의 인격은 저 정도고 저 사람의 신앙은 저 정도구나. 완전하게 완벽한 평가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신앙인들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말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증거하기도 하지만 그의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이 믿는 신이 어떤 분인가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인에게 있어서 말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과 인생과 결부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결부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신앙인들의 언어 생활은 무진장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시편에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했듯이 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이 귀를 더럽히고 마음을 헤집어놓는 그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또 긍정적으로는 덕을 세우라. 말로 덕을 세우라. 그렇죠. 덕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은혜를 주는 것이 덕입니다. 우리가 덕을 세운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것이 덕입니다. 말로 덕을 세우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말로 덕을 세우라. 에베소서에서 해주시는 언어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구나 우리가 아름다운 언어 생활을 하기를 원하지만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상시에 좋은 것들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 임신한 분들이 뭐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들으라 그 태교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신앙인들도 평상시에 좋은 것들을 마음에 담아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쌓여있는 것이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하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으면 빨리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좋지 않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 표정이나 말투나 또 그 말의 내용이 투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감정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좀 부정적이고 안 좋은 감정이 있으면 툭툭 속이나 했었고 남들은 다 인정하는데 자신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들을 가슴에 쌓아담고 좀 상대방과 사람들과 좀 안 좋은 좀 부정적인 생각들과 감정들은 빨리 털어내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늘 기본적으로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사람들을 존중하고 세워주려는 그런 태도들을 늘 견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몸바쳐서 죽으시고 살리신 인생들이기 때문에 이때 존중의 여기는 마음이 있고 어떻게 하면 세워줄까 이런 마음들 가지고 있으면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선한 말, 덕이 되는 말, 유익한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 생활도 훈련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훈련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린아이로 태어났는데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훈련입니다. 근데 말은 좋은 거 생각하고 좋은 감정들 가지려 하고 사람들을 세우려 하는 그런 기본적인 태도를 자꾸 훈련하다 보면 말이 좋게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말이 좋게 나가는 것입니다. 존중이 여기는 사람들의 말은 좋게 나가는 것이고요. 내 마음이 행복하면 좋은 말이 나가는 것입니다. 늘 훈련을 해야 되죠. 무식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 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던졌는데 개구리가 맞아 죽는데 무식코 던진 한 마리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식코 던진 한 마리에 사람들이 또 유익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들 가지고 대화하다 보니까 아, 그 사람 만났더니 내가 그 힘이 됐다고 위로를 얻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저희 아버님은 그 애연가였습니다. 모르겠는데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마 담배 피우셨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심부름은 재떨이를 갖다 드리는 일하고 담배를 사다 드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동안 피웠죠.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 바로 옆에 사택이 있었는데 단독주택 마당에 있는 사택입니다. 근데 어느 겨울 이제 어머니 아버님 와서 며칠 묵으셨는데 제가 하루 이렇게 출근했다가 뭘 안 갖고 와서 집에를 가서 마당에 딱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딱 담배를 피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추운데 왜 밖에 나와서 피우세요? 손주들 때문에 나오신 것이죠. 옛날엔 다 집에서 피우시지 않았습니까? 아, 추운데 빨리 피고 들어가세요. 감기 걸리면 요새 큰일 나요.
그리고 저는 이제 들어가서 갖고 나가서 이제 일을 받고 그 일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일 이후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네 아버지가 금연을 시작했다. 금연을 시작했다. 될까? 몇 번 시도했다가 몇 번 포기한 적도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성공하셨습니다. 성공하셨는데.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10년 정도 지났는데, 아버지하고 이렇게 대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어머니 병원에 계시고 막 그래서 며칠간 제가 이제 가서 모시게 됐는데 대화하는 가운데 네가 기억할지 모르겠다. 왜 뭔데요? 그랬더니 한 10년 전에 내가 니네 집에 가서 마당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데 네가 나한테 툭 던진 말 내가 그것 때문에 금연했다. 만약 네가 그때 아, 여기서 왜 담배를 피세요? 교인들 보면 어떠라고요? 그랬으면 나 담배 안 끊었다. 네가 목사로서의 네 체면보다 네 아버지 건강을 생각한 것 내가 그때 그 한마디 듣고 가슴에 꽂혔다. 그래서 내 아들 목사 체면 구기는 일을 아버지가 하면 되겠느냐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금연 결심했고 그때 끊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추운 데 밖에 나가서 피시냐고 들어가서 피고 빨리 피고 들어가시라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그게 이제 걸리신 것이죠. 아 제가 교인들 보면 어쩌라고 여기 치냐면 그럴 것 같아서 좀 조마조마했었던 것 같아 나가서 피시면서도 근데 그 한마디에 내가 금연해야겠다. 목사들 체면 구기는 일 하지 않아야겠다. 금연하셨죠. 그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따뜻하게 다가설 수 있고 어떤 깨달음을 줄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말보다는 실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이 많고 기계적으로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것 품고 좋은 것 품고 상대방을 참 인정하고 존중하려 하고 세워주려는 그런 태도들을 자꾸 견지해가고 훈련해갈 때 우리가 그냥 무심코 대화하는 가운데 누군가에게 큰 선물을 안겨줄 수 있고 선물은 안겨주지 않아도 최소한 상처는 주지 않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언어 생활을 잘하는 것도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던지는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이 복음 전파는 너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 믿읍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이거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가 정말 낯간지러워서 또 불편해서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가 인생을 살리는 말이 되고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좀 인정해 주고 잘한 거 있으면 그리고 존중해 주는 이런 말 한마디가 인생에 있어서는 엄청 중요한 것이고 우리 자신과 만나는 누군가에게는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덕을 세우는 이런 말 한마디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 이게 바로 터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터치한 것입니다. 뭐 거창한 것 아니고 말 한마디 좋은 말, 선한 말, 약이 되는 말 한마디 하면서 터치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 또 앞으로 잘 구사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사람들을 살맛나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언어훈련 잘해서 덕을 세우는 그런 언어 생활하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요.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또 존중해 주고 살맛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이런 말 한마디를 잘 던지는 멋진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언어가 굉장히 거칩니다. 그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선한 말 할 수 있고 덕을 세우는 말들 할 수 있고 우리 동인의 가족들도 어디 가서든지 누구와 이야기하든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기쁨을 안겨주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는 우리 신실한 종들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면서
찬양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게 하시고 생각 없이 이야기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고민하며 이야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악한 말 입 밖에도 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원한 말로 덕을 세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돈을 훈련 잘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마음에 좋은 것들 쌓게 하시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세워주려는 그런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에서 그런 말이 나가게 하시고 덕을 끼치는 길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과 만나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내고 위로받고 또 나름대로의 새로운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말 한마디로 선물할 수 있는 멋진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녀 세대들이 언어가 굉장히 거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쑥불쑥 내뱉는 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인격들을 모독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의 자녀들 입술에도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하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욕하지 않게 하시고 인격을 말살하는 말들 쏟아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녀들로서 선한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친구들을 참으로 세워주고 행복하게 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은혜 가족들이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말로서 사람들을 참으로 힘을 실어주게 하여 주옵시고 세워주게 하여 주옵시고 말로서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소통해 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하나님하고 사람을 살리니 사람을 살만나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신실한 다른 그런 신앙인들로 말로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말로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 기간 동안에 우리 동네 가족들이 예비교인을 또 정하는 일들 계속 기도하면서 찾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만나서 이름 올려놓고 기도하면서 터치할 준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무관심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주변을 허투루 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예비교인 꼭 정하고 기도하고 터치하면서 인생의 새로운 행복을 또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 사랑의 밑반찬, 어깨동무 도서관, 또 지역에 주는 장학금 이런 것들로 가지고 지역을 섬기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역을 잘 섬기는 교회 또 지역에 꼭 있어야 될 교회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사랑의 밑반찬 조리하고 배달하는 일들도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잘 감당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터치전도 기간에 우리 예비교인을 다섯 명 이상을 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좀 살피면서 관심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 우연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 그들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예비교인을 정하고 이름을 올려놓고 기도하는 이 귀한 직업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며칠을 준비하는 저희들의 마음 행복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다시 한번 자신을 세우면서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터치를 준비하는 이 기간이 행복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교회가 50여 년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역을 섬기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사랑의 반찬 조리하고 장학금 지급을 통해 탁구교실을 통해서 지역을 계속 섬기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더 많은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더 많은 하나님 지원이 확보되게 하시고 더 많은 봉사자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셔서 지역을 잘 섬기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과 더불어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역에 없어서는 안 돼 존재감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놀라운 일들, 귀한 일들, 아름다운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롭고 귀하고 놀라운 일들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께서 힘들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또 마음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또 삶의 형편들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부정적이고 안 좋은 언어 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훈련 잘해서 덕을 끼치는, 말로 덕을 끼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현의 가족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얼굴에 웃음이 있게 하시고 마음이 따뜻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그들의 인생에 살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따뜻한 말 한마디, 덕을 세우는 말 한마디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주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자녀 세대 언어가 너무 거칩니다. 그들의 입술에도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선한 말로, 덕을 끼치는 말로 친구들을 또 세워가면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전도 기간입니다. 기도하며 예비교인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우연히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이 찾아오게 해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면서 더치할 준비를 하는 이 기간이 우리 동인의 가족들에게 행복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좋은 기회로 선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동인의 가족들도 휴일인데 하루 잘 유익하게 또 즐겁게 보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쉼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충전의 시간을 또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상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또 어머니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드리고 장을 치르는 자녀들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상을 잘 치르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충만한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장례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가정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창년 집사님, 어머님, 전인숙 권사님, 시어머님,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출발해서 위로와 소망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삼성 장례문화원입니다. 11시까지 모이시면 되겠습니다.